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김창희 시장님 즉석 무대본 인터뷰 시민들에게 예,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뵙고 이제 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많아요. 그래도 시장님 그동안 1년, 벌써 1년 반이에요. 1년 반 됐네요. 1년 반 넘은 벌써. 예. 올해가 해수는 3년 차가 되니까. 3년 차요? 그럼요. 2년 차가 아니고 3년 차가. 아니 해수만. 해수로 봐. 그러니까 6월 달에 되셨으니까. 올해 하여간 작년까지 이제 기반을 닦고 났으니까 올해는 이제 그야말로 용. 예, 용의 총룡. 용처럼 그냥 비상을 해야 비상하셔야지. 예. 그럼 용두산보다 더 비상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 용두산 산도 아니야. 저기 저 제가 있던 키르기스탄 가면은 예. 우랄 산맥 지나서 우랄 산맥을 지나지 않고 그 전에 예. 중국하고 저기 파미르고원 파미르고원이 파미르, 거기가 파미르고원 파미르고원이 예 파미르고원 가면 파미르고원 거기는 이제 천산 산맥이죠. 천산 산맥 중국에서 이어지는. 근데 거기가 제일 높은 산이 몇 메다나 될 것 같아요. 거기요? 거기 한 6천 메다 정도 될 걸요. 8천 메다. 그러고는 저 히말라야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딱 8천은 아니라도 7,900 몇 메다. 파미르가 6천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다가 예. 우리나라 산은 이거는 저 예, 장난이지. 근데 보면은 캐치 플레이가 세계로 제천으로. 제천으로. 저 세계 지도도 시장 들어오시면서. 그럼요. 그리고 저 하여튼 우리 이제 고려인 유치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투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 특히 이제 중국 자본 이렇게 지금 많이 컨택을 우리가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지금 얘기하시기에는 좀 그렇지만 준비 중인 뭐 기업들이 있으시다며 아직 터트리기는 뭐하고. 뭐 저기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올해 이제 우리 올해 저 1,500 1조 5천억 1조 5,300억을 벌써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1월 19일 날 또 3,400억짜리를 한단 말이에요. 1월 19일 날? 야.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또 어디 저 국내 기업이? 국내. 근데 그렇게 되면 2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또 1조짜리가 종합 관광 단지 그게 저 기가 막힌 기더라고. 어디로요? 근데 그거 안 밝히니까 밝히면 안 되고. 그거는 그 위치를 밝히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그러는데. 그때 대해서는 밝힐 수 있고요? 그때가 한번 밝히죠. 그때는 MOU 되는 때는 때. 이제 밝힐 수가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거 미리 밝혀지면 땅값이 예, 아, 뛸 수가 있으니까. 막 뛰지. 근데 그거 하게 되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상반기 중에. 3조 채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4조 목표? 4조 원에 도전을. 4조 원에. 근데 사실 그 4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도 광역 그 지방자치단체도 뭐 7조. 예. 저 이런 저 도가 꽤 있어요. 대구급? 대구 대전 뭐 이런 데? 저 전남인가 뭐 저 몇 군데가 7조. 근데 우리는 소도시잖아요. 그 소도시가 4조를 아 그럼 많이 한 거다 전국에서. 우리가 저기 저 몇 년 전만 해도 예. 저 충주의 10분의 1이에요 투자 유치액이. 몇 년 전? 뭐 저 한 3, 4년 저 한 2, 3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충주나 원주한테 우리가 떨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투자 유치? 투자 유치. 돈이 안 들어오니까 뭐 국비 적게 들어오고 이런 것 보다 투자 유치가 세금 저 우리 그 인구 때문에 예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1조 아니야 우리 1조. 근데 뭐 경상비 다 나가고 나면은 그렇지. 우리가 뭐 실제 우리 그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통째로 4조. 이거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굉장히 저 그거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관광객 7년 관광객 목표시잖아요. 이제 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럼 항상 전통적인 그 이론이 두 가지 축이 관광하고 뭐 투자겠죠. 투자 유치, 관광지. 관광. 항상 이 두 개가죠 되는 거죠. 근데 그 투자 유치 예, 충청북도 내지 예, 그 실적 평가에서 우리가 1등.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내년 가면은.
펄펄 나르지. 그래서 충주, 진천, 음성 우리가 부러워하던 거기를 이제 우리가 뭐 따로 내는 거예요. 투자 유치하고? 그걸 관광, 투자 유치해. 관광도? 관광은 뭐 이건 저 이건 단연 1등이지 뭐. 관광. 그래서 충주 같은데 우리 저 3분의 1도 안 관광이? 그런 거. 원주 뭐. 근데 그 시장님 그 뭐 저기 외람됩니다만은 그 관광객이 그 관광객 오는 거는 그 센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센서로 뭐 화장실 있는데 설치하고 뭐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저 문광부에서 아주 객관적인 그 기준이 있어요. 중앙에서? 중앙에서 그거를 집계를 한 거고. 관광객 들어오는 숫자 데이터를. 그렇죠. 그래서 중앙 집계다. 지금 그 이중으로다가 카운팅 되는 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 개중에는 이중으로다 계산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문광부에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똑같이 전국을 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문광부에서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 입증이 이제 보장이 된다고 봐야지. 단양 같은데 우리가 그 구경시장 있는데 단양이 계속 1등 했잖아요 관광객. 그렇지. 그 오글오글 하니까 거기가 실제 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한 저 200만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 야. 근데 우리는 청풍 의림지 또 저기 이 리솜 또 뭐 저 박달재 이런 섬들 아 넓게 이렇게 또 넓게 돼 있으니까 넓게 오니까 시내 유입 이제 그런 작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저 예를 들어 스포츠 마케팅 저 그거에서 40만 그 지역 관광객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857억을 직간접적으로 소득 유발이 됐어요. 엄청나게 가성비 높죠.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1100만 명이 관광객으로 왔다. 그럼 이게 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냥 그 사람들 뭐 1100만 왔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단양으로 갔다. 쓰고 가야 돼요. 우리한테는 아무 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진짜 쓰고 가야 요거를 어떻게 그 쓰게 하느냐는 우리 이제 그 똑똑한 행정으로다가 요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만 쓰고 가게 하면은 아 계산해 보니까 1조 1000. 우리 저 돈 뿌려지는 게 지역에. 그럼 우리 저 GDP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거기 저 제천 GDP요? 3조 약 7-8천억 된다. 그러면 1조 1000억을 관광을 통해서 번다라면 이거는 저 근데 골고루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식당 다 저기 가고 봉양 여관 잡고 봉양 이제 그 관광객들은 자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대개는 이제 하루치기들이 많죠. 하루치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봉양 백운 쪽에 200만 명이 이제 넘게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순례길 명품 순례길 놓고 그걸 리송까지 연결하고 또 우리 입신양면길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별운송지 왔다가 그냥 그거 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보고는 의림지 보고는 서울로 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파악이 다 되셨네요. 그럼 그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명품 순례길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돌게 오신 길에 와서 저 그 리솜도 보고 또 저 박달재까지 가고 또 심지어는 백운 그 면소세지까지 가가지고 또 국수를 또 한 그릇 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 그렇게 되다 보면 4-5시간은 최소한 그렇지. 그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제천으로 와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1100만 명이 오게 된 데는 저기 피제골 우리 그쪽에 그 데크길 한방치유수길 만들고 의림지 쪽에 그런 의림지 쪽에 거기 주요를 했던 그게 역할이 컸어요? 역할. 그래서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비룡담 저수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피제 쪽으로 그런데 실제 지금 이제 우리 사만의 초록길부터 근해공원에서 사만의 초록길로 해가지고 신토리봉 하고 그다음에 의림지 그 데크길 그래서 지금 무장애길로 저 비룡담까지 연결을 했잖아요. 데크길로 전부 다 연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방 치유수길 끝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몇 시간을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경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를
우리 모노레일 그 가치산에, 가치산에 거기를 저 민간 투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더라고. 한대요 그냥? 그 저 여러 대를 근데 그 캐빈이 굉장히 커요. 그 아주 고급스럽게 초호화로다가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듯이 그 의림짓들 자연치 듣고 그거 이제 와우. 완성을 하고 아 그건 참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 예전에 뭐,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했다가 그 말은 들어오시 오해한 거예요? 저는 저 그거를 축소 저 하여튼간 수익이 나게끔 재조정을 해서 하겠다. 근데 속마음은 그 저 중지를 시키고 싶었어요. 아 의림짓들 그 그럼 그거는 참 너무나 골치 아프고 그래서 털어버리면 최고 좋아. 그런데 근데 땅을 샀다 이거죠. 땅 벌써 다 사놓고 그다음에 국비 예산 다 따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 반납을 못하는 거예요? 반납을? 저 취소를 해버리고 반납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나는 처음에? 진짜 내 속마음은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대로 두면은 1년에 100억 이상 적이죠. 적자가 있고. 그러나 이왕 이렇게 뭐 벌써 저 다 저질러 놓은 일이고 한 900억인가 들어갔죠 미리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됐나? 아이 그거 저기 저 그러니까 땅 사는데 한 그때 내가 취임할 때 벌써 한 600억 이상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저 그게 예산 따놓은 게 핵심 과제가 그거 어떻게 해 플러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거를 플러스로 어떻게 내가 보기엔 한 20~30억 흑자 나도록은 만들어놨어요. 그게 저 뭐냐 하면은 이제 투입 비용을 확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2200억을 1700억으로 줄이고 근데 이게 저 수익이 날 수 있는 아이템을 갖추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 거기 그 기존에 있던 그 테마파크만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60만 명도 유치를 못해요. 60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접목을 시킨 게 최신 그 미디어 아트 왜 저저 아니 벽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아니 아니 레이저 쏘는 거 아니 그래죠 레이저도 아르테 뮤지엄처럼 그 예술이고 뭐 이런 그런데 우리는 아르테 뮤지엄만 해도 벌써 그 올드 버전이고 우리 그 새 버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 한 저 130만 명 150만 명 유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근데 그건 투입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근데 민간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한 130만 명 내지 150만 명이 그 아르테 뮤지엄 때문에 오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자연치유 특구 가가지고 또 보고 자연치유 특구 온 사람들이 또 이 저 미디어 아트도 보고 이러면은 한 저 200만 명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한 저 30억 정도는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200만 명이 오고 또 아까 얘기한 그 저 데크길 그 트레킹 코스까지 하면은 한 저 250-300만 명 된다면 그게 이제 우리 제천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죠. 관광객 그 저기 뭐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솔직히 세계 대사도 해보시고 경제가 좀 요새 또 영향이 많잖아요. 세계 경제. 그러나 어때요? 저 어때요? 지금 우리는 지역 경제 뭐 그래도 엄연히 그 올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외국에 엄청나게 다녀봤지만 우리 제천 그 청풍호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데 별로 없어요. 제가 저 있던 데 독일 있을 때 그쪽에 그 아 독일도 계셨어요? 독일에 내가 3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휴가만 되면 뭐 여름에는 그 알프스 쪽으로다가 무조건 갔죠. 그렇지. 근데 특히 그 유명한 데가 돌로미테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태리 위에 그런 거 거기에 코모 호수 뭐 아 그렇죠 뭐 이런 거 쭉 가 보면은 아 우리 저 돌로미테가 이태리예요. 이태리 쪽이 이태리지 이태리죠. 거기에 저 독일인들이 그 한니발 옛날에 한니발 장군이 넘어왔던데 아니에요. 그쪽으로 코스로 유식해 그래 그 코끼리 다섯 마리 맞아요 코끼리가 넘어오다가 크게 힘들어가고 한 마리만 살았어요.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넘어왔어요 옛날에 맞아요. 한니발 장군. 거기 가면 뭐 완전 바위산 아니 멋있죠. 그때 이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야 요거 선진 관광이다. 그런 거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접목시키겠다. 호텔이 그냥 수십 개 수백 개가 그 아 참 한옥 호텔을 하신다며 그럼 그런 거기 한옥 호텔인데 그거 한옥 호텔이 어떻게
거기 그걸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안 맞는다는 아니,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저 그게 한옥 호텔이 시장 하시면서 유치하겠다고 한 거죠. 내가 공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자연치유 특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호텔이. 거기가 아니고 이쪽 넘어서 길 건너 뚝 있는데 그 오른쪽 편으로 왜 그 쪽으로 조 아저씨네인가 그 저 우림지 뚝 있는데 그 화초 그 도로 대로변 식물원 있잖아 대로변 예 대로변 그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하시겠다 어 그쪽에 지금 땅 다 사놓고 지금 비행장은 뭐,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비행장은 이제 비행장은 지금 저 우리 사계급 돼 있잖아. 비행장. 근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좀 바로 사고 싶은데. 저 아무래도. 근데 그 사서 그거 뭐 공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놔두러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저 우리가 서둘러서 뭐 해볼라 하다가. 그건 예,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에. 거기도 관광지로 그 포함시킬 여의...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아 그럼 그거 목적이지 뭐. 그래서 여의도 저 여의도의 광장 있잖아요. 네. 그것도 원래가 비행장이었다고요. 근데 그동안에 거기가 변천에 온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단순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서둘르지는 않되 거기다가 이제 저 이 미술관 예를 들어서. 아 거기 시립미술관 혹시 계획이요? 아 그것도 이제 다 그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쪽 명지병원 쪽으로다가 공공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몇 개 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공공기관. 그쪽으로 유치시키고 또 이쪽 고 저 우리 의림대로 쪽으로 예. 서쪽 편이죠. 그쪽도 좀 하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비행장 그걸 이용해서 광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계획이 좀 폭넓으신. 그래서 유럽형 광장. 왜 유럽에 가보면 광장이 이 그 도시의 모든 기능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광장이 많아. 그래서 그 거기만 오면은 진짜 로맨스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주변이 지금도 저 카페고 뭐 또 초등학교고 그렇죠. 또 뭐 저 동사무소고 뭐 쭉 꽤 돼 있는데 그쪽을 아주 그런 기능으로다가 팍하게 만들고 저 거기 와가지고 무슨 저 우리 야외 공연 같은 거 이런 컨벤션도 거기서 제천도 저도 제 예전에 유인석 장군 뭐 유인석 광장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뭐 그런 뭐 뭐가 됐든 중앙아시아도 그 가면은 그 장군들 그 저기 많아요 광장이. 아 그런 우즈벡도 있고 역사적인 위인들 이름을 따가지고 그 저 현장을 시장 그러면 1년 반 저 지나오면서 이제 그래도 시민들이 왜 아유 이것도 또 외람됩니다만 아유 뭐 말을 남에게 잘 안 뭐 고집이 세지다라고. 네. 예. 근데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이래 행정을 꾸준하게 이제 어떻게 계속 나가시는 어떤 스타일. 근데 이제 그거 좀 예. 누가 저기 저 나를 말을 안 넣는다고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 예예. 예. 직원들 스타일. 얘기 솔직히 저만큼 듣는 사람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글쎄 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도 요번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뭐 카리스마 있게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런 얘기고 그 말은 금방 고집하고 인사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인사는 어떻게 방향이 철학이 어떻게 되세요? 인사는 공무원 인사 뭐 철저히 그래요. 저기 성과이죠. 성과이죠. 나는 내가 누구한테도 빚진 거 없고 저 신세진 거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일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해가지고. 근데 이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그 성과 쪽이 시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인사 그 예. 심사 자료를 보면은 그 전에는 뭐 무슨 수치로다가 예. 해가지고 그걸 봐도 의미를 몰라요. 아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다가 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 하면은 예. 그 성과가 무슨 사업? 아, 무슨 사업 이렇게. 뭐 무슨 사업 해서 실제 어떤 성과를 했다는 거를 문구로 사업별 잘... 문구로 써버리는 거. 아, 문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저 근무 평정에서는 그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는 1등 뭐 2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옆에다가 성과 사업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이긴 한데 한 번 이제 성과를 보고는 별로 한 거 없으면 그건 그냥 탈락. 아. 그리고 2등이라도 그 성과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좋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올리죠. 저것도 있잖아요, 시장님.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장이 바뀌면서 뭐 누구 라인이다 라인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생각 안 라인이 없잖아. 어, 라인 만들고 이런 거. 라인 싫어. 라인 싫어. 자꾸 그 라인에 있어 보면은 이제 직원들 자꾸 뭐 그러니까 누구 라인이다 그런 거 경향이 있어요. 어, 라인 만들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몇 번 그 동향이 있는데 다 거절했어. 라인 만들고라는 그거 싫어요. 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왜 라인 누구 저 사람은 누구 라인이었다라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말. 라인 싫어 말 그런.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예. 아유. 그게 결국은 저한테도 그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내가 무슨 라인 몇 명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인사를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일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기가 꺾여가지고 일을 못해요. 아무튼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시장님 스타일대로 묵묵하게 가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저는 저 이제 민주적 리더십, 성과주의, 민주적 리더십 두 개만 가지고 그리고 특히 제천을 진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로 만들 경제도시 경제도시 그래서 내년에 투자 유치 더 하고 저번에 왜 얘기하실 때 다른 지자체보다는 뭐 나 저기 제천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그랬었잖아. 오, 저 투자 유치 그 계산 딱 해보니까 그럼 투자 유치가 저 벌써 1년 반 만에 1조 5천억 너 1조 5천 300억 됐잖아요. 근데 이제 1월 19일 날 저 3,400억 하고 나면은 1월 중에 저 거의 2조가 돼요. 근데 지금 저 종합관광단지 그 사업이 1조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올 상반기 중에는 저 3조 원 목표 달성. 그다음에 4조 원 목표로다가 이제 떼. 4조 원 최종 목표가 4조 원이죠. 그 더하면 더 좋은데. 하여튼간 거다 2단계. 그 4단지 다 채워야 되겠네. 4단지. 근데 저 그래. 나는 그게 유감이에요. 그거 그거만 투자 유치가 아니고. 그런데 투자 유치는 그렇게 기업 유치 우리한테 도움이 크게 안 돼. 아 일반 기업 유치 투자 유치 말고 필요한 거는 이제 민간 관광. 민간 관광. 어 관광의 민간 투자 유치. 그럼 그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 종합관광단지 같은 거. 그런 거 다 투자 유치로 보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 그게 투자 유치지. 그 투자 유치지. 그런데 거기에는 사계절 워터파크. 아 그런 거 한다고요? 또 저 36홀짜리 골프장. 또 고급 리조트 이게 한 컴플렉스로 들어오는 거 그게 중부내륙특별법이 풀려서 그렇게 또 아니요. 출발이 됐나? 아니요. 중풍 쪽에? 우리 이제 직원들이 그냥 열심히 해서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돈 싸들고 오면은 아유 여긴 저기 저 규제가 많아서 안 돼요. 아 그냥 이런 규제 저런 규제 근데 왜냐하면 거기 규제를 극복한다는 거는 그 직원의 헌신적인 기여가 그 그럼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바뀌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4조 특히 저 관광 분야 그걸 해오면은 예를 들어서 1조짜리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뭔가 공허했던 이게 완전히 구슬로 엮이지 않았던 제천의 경제 그 관광 생태계가 하나로 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계절 그냥 뭐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지 관광객. 올해부터 이제 청룡의 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되려면 또 몇 년 걸리겠지. 아니 그래도 출발을 하면 뭐 시장님. 그래서 지금 1,100억, 1,100만 명, 1,500만 명 되면은 우리 제천 경제 산. 시장 그래 행사 축제 있잖아요. 행사 축제. 참 여쭤보긴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많이 물어보세요. 행사 축제 보면은. 그 하도급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시장님 청렴한 마인드로 어떻게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사 축제 너무 많이 하고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랬네. 행사 축제가 그게 근데 사업자들이 자꾸 하고 이러니까 행정의 완성은 깨끗한 행정에서 마무리되는 거고 그렇죠. 그 뭐 아무리 내가 뭐 돈 많이 끌고 오고 관광객 많이 끌어와 봐야 밑에가 그냥 썩어버리면 행정이 썩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난 하여튼간 올해는 하도급 뭐 이런 거 저 하도급 저 그거 철저히 내가 저 관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 금방 행사 축제 뭐 책임자께서 얘기하신 행사 그것도 저 그게 수십 년 됐어요 그 스타일이 사업자에서 악용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격 자체가
그런 거 보면 잠이 안 와. 그리고 구역질이 나고. 그래? 그거 저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 경험이 좀 일천해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저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 대책이 그렇지. 내 머릿속에 이제 자꾸 계획이 잡혀요. 그 위에서도 요번에 아주 깊숙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몇 개 나왔어요. 어. 그 관련해서 나 저 한간 뭐 거기도 저한테 하여튼간 저 알려줘. 내가 예. 본보기로다가 좀 해가지고 저 좀 기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내 청년들 청년도 요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청년 제천 청년이 많아요. 특히 여성 청년도 좀. 아이 그럼요. 그 여성 청년하고 고려인 유치. 아 고려인들 난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그 특히 저 고려인 어떻게 젊은 가족들이 예. 젊은 가족들이 저 가족 단위로 오니까 지금 한 정착 50명인가요? 80명? 아, 지금 이제 75명. 그러니까 80명 정도 되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보니까 이제 갖춰놔야 될 것도 잠잘 때도 만들어 갖춰야 될 것도 많더라고. 교육 시스템 내에 종합적인 뭐 애들 교육도 있어야 다양한 어떤 그 행정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애들 그 교육의 고려인 교육은 토탈 케어가 되게끔 하려래요. 그래서 제천에 오면은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인은 애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취직 못하고 아빠만 일하지. 그러면 뭐 250만 원 벌어봐야 극빈층이 되는 거. 그럼 애들 따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제 저 고려인을 하려 그래. 어린이집을? 그런 거. 애들 전용. 애들 그 어린이집. 늘봄 학교 같은 거. 저 어린이집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만들든 안 만들든 그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저 우리 지원해서 우리 저 한국인처럼 해가지고 하고 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경우에도 예. 방과 후 그 저 늘봄 학교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 애들 그 케어하는 데서 예. 그 손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지 그 제천 중요한 건 제천에 이제 정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뭐 일단 돈 더 준다 5년을 제천에 있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 직장을 저 안정시키고 그러면 정착이 되는데 그 일부는 가겠지. 그러나 대다수는 남아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여기 와가지고 적응을 잘하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 애들 팽개치고 어디서 뭐 한 10만 원 더 준다고 거기 가겠어요. 수도권 아버지는 수도권 가 있고 주말 부부 그 정도도 괜찮긴 하긴 하겠죠. 그래도 뭐 가족이 하시나? 여기 있으면 뭐 가족만 그럼. 가족 잘 케어하고 교육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아 그런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그럼 몇 명이 나와요? 구상이? 저번에 한 2,000명이라 시달했잖아요. 그 한 3,000명. 3,000명까지 가까이는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저 우리가 또 수용 능력이 되느냐. 그래서 수용 능력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하나씩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느냐. 아, 그렇지. 기업하고 이런 것들. 일단은 제가 그 애초 약속한 한 1,000명. 그거는 저기 저 확실히 돼요. 일반 잠잘 때도 만들고 다. 뭐 잠잘 때 이런 거는 저 그 이 자기네들이 세를 얻어서 아니면 매입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플러스 애들 교육. 그렇죠. 이 두 개만 완벽하게 해주면 이제 고려인들은 뭐 와가지고 행복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막년회 그 송년회를 열어드렸어요. 근데 그이들 얼굴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그랜드에서 얼굴이 때. 행복하고 얼굴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 제천 와가지고 이들이 대접을 받는구나. 딱 제대로 보니까. 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난 저분들이 모습이 어떨까 하고 그분들이 도착했을 때 내가 네. 그 환영을 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는 막 피곤해 보이시더라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그냥 애들도 그렇게 신이 나고 네. 그리고 저한테 무슨 선물 그때 뭐 받으셨어요? 빵을 저 고려인 가게가 여기 생겼어요. 그럼 밀가루 전용 고려인 빵. 그거로 아주 그냥 이거 천연 빵이지. 네. 그 저 빵이 아주 은근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초콜릿도 또 저 소련 사람들 먹는 초콜릿. 그래. 뭐 이래가지고 술 뭐 또 요만한 거 하고
해가지고 감사의 그 선물을 저 우리 미래정책을 통해서 보내왔더라. 하여튼 뭐 시장님 얘기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도 저 밤새도록 일하고 싶어요. 아,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 뭐 5시 일어나시고?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네. 4시 반, 5시 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잠도 좀 몇 시에 주무시고? 11시? 저 어떤 분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부서가? 어떤 문서. 문서? 예, 어떤 이제 결제 문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 지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 결제 문서가? 제가 저 한 요만큼씩은 항상 가방 속에 있어요. 아, 가져가서 보시고 또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저 밤에 아, 저 그전에 대사할 때도 꼭 그랬어요. 깊은 그 이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될 거는 싸들고 가가지고 밤에 이래 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떨 때 독학으로 하시게 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럼 이제 행정이 이제 좀 누구한테 또 물어보게 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죠. 행정 전문가들한테. 어쨌든 나는 이제 서울에 전문가가 많으니까. 아, 서울에. 그전에 그 선거할 때도 제가 하나 실수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내 주변에 우리나라 최고 가는 선거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서울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저 계셨던 그 분도 있고 위원장 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아, 저한테 여러 명 있었다고. 그래서 하다가 좀 저 의문스러우면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지금도 그저 그렇게 저 최고 전문가들한테 그 컨설팅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나눠 보니까 우리 김창규 시장님이 어떤 스타일인가, 저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영상 인터뷰가 드물어요. 그렇죠. 알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무대본 아니에요, 그냥 막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이 또 일도 잘하시고 좋게 해야 시민들이 행복한 거고 아이고, 우리가 같이 다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새해에는 또 그래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거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 응원하는 차원.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이제 시민들에게 새해 또 이렇게 당부의 희망의 메시지를 또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저 제천이 저의 그 자존심입니다. 그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 제천 생각하면 제천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천만 생각하면은 그 없던 힘도 생겨나고 가슴 뭉클해지고 가슴 뭉클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제천이 충주나 원주보다 제가 돌아와 보니까 이제 너무나 처져 있고 그러지. 근데 이건 자존심에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최고가는 역동적이고 진짜 선진된 그런 경제도시 정말 우리가 그 지난해 했던 투자 유치 또 관광객 1위 유치 1위 이런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경제도시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기반을 저는 저 확실히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성과가 시민들 때문에 된 거거든요. 특히 저 향후 바깥에 나가 있는 향후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도 시민들하고 같이 손잡고 서로 배우고 또 지혜를 나누고 해서 우리 제천 나르는 청년처럼 나르는 한 해가 되게끔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바쁘신데 이렇게 특별히 시간 내주셔갖고 즉석 대담해 주시냐고. 너무 저 최 기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즉석 대담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예.